아, 집엔 처음 와보세요? 우영 씨. 예, 예. 근데 신발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허경환 씨가 이 신박한 정리가 필요가 없는 몇 안 되는 연예인이에요. 왜냐면 워낙 깔끔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막 뭐 먼지 하나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그냥 정리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살다가 최대의 위기가 지금 왔어요. 왜냐면 이사를 간다는 생각에 하나 둘씩 정리하나 하고 예, 손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이게 쌓이니까 짜증나는 거 이제 집이 좀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정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온 돈으로는 할 수 없고 대출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사실 이 집에 이사 올 때 내가 이런 집을 살 수 있을까? 되게 설레었던 집이에요. 야 내가 이 집을 사는구나. 이 높은 한강이 보이는 이곳을 사는구나 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갑자기 집에 정리도 좀 하기 싫고 어차피 다 떠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리하는데 한계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가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우리 집을 사랑하다가 좀 우리 집하고 나하고의 권태기가 좀 온 것 같은데 사실 이 권태기는 내가 만든 거거든. 이 집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지. 사모아가지고. 네.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5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저쪽에 발코니 있는 거 맞죠? 예예 예, 저기. 저기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간입니다. 태어난 곳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태어나고 유지되는 곳이요? 아, 나 감 왔어. 유지되는 곳에 감 왔어. 원티드라는 영화 보면은 딱 그 재활, 예. 재활되는 것처럼 여기 재활되는 거예요. 그럼 뭐 밑에 물 깔렸어요? 예. 희목기탄 같은 거. 아. 운동 와 예. 진짜 넓다. 아니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예. 이게 우리 또 몸짱 네. 개그맨으로 예. 유명한 허경환 씨의 짐 치고는 많이 좀 정겹네요. 거기가 제일 문제. 저 정신이 없어. 거기 안 예뻐. 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지금.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좀 가구 배치를 했죠.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저렴한데 뭐 크기 어떤 거 내가 재현 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 써서 한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계속 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곳도 없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한번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저희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제가 발코니를 튼 건가? 구조가 애매해요. 이 구조를 어떻게 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만이라도 좀 터 있었으면 공간 확보가 됐을 텐데. 네, 저기 좀 막혀 있고 뭔가 좀 애매합니다.
주방 한번 가보죠. 예예. 예. 주방. 예. 집인데도 왜 이렇게 어우 떨리죠? 아, 잠시만요. 아, 미치겠네 진짜. 신부장님. 네. 아, 나 진짜 떨리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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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예? 잠깐만. 아이고야. 잠깐만. 어머 이 친구 여기. 오. 아니 우리 코끼리가 왜 일로? 침실에 있던 건데. 아, 이 친구가 왜 나왔을까요?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이 공간을 액자로 되게 채우고 싶었거든. 아~ 근데 아 뭐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와 너무 좋다. 자 이제는 예, 예. 신발 상자 대신에 예술품으로 채워주세요. 그럼요. 예, 도끼리가 요... 인도하네요. 그렇죠. 아, 예, 예. 아 이거 입구에서 또 죽이네. 죽이죠. 아, 저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그러실까요? 네, 눈 감으시고. 아 예. 눈만 감을까요? 스타트 너무 좋다. 스타트 너무 좋아. 진짜 그 깨질 것도 없겠네. 예, 깨질 위험 없어요. 와 이거, 와 이거 제가 운동할 때마다 이게 보면 약간 저희가 비치잖아요. 예.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몸이라든지 예. 이게 자세를 봐야 되는데 항상 그림자를 봤어요. 예.
왜? 안 들어갈래. 아, 와, 아유. 뭐가 진짜 어? 많으시다 근데. 어머, 그래, 뭐가 많다, 많이. 아유, 이... 이 수납이 애매한 거야. 또 주인은 어, 손이 안 닿고. 포화 상태. 아. 이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저희가 좀 들어가 있고. 저 방이 반듯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쓰기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안쪽에 무슨 장도 있고 막 이럴 거는. 이게 이제 수납이 안 되니까 계속 가구를 사다 넣고 사다 넣고. 그리고 그 앞을 막으니까 이 안에 건 쓸 수도 없게 되고. 제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전에는 안방, 침실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계셨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현관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큰 방을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 네, 네. 동선보다도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허경환 씨한테 무조건 이게 집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장 작은 공간을 손님이 드나들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아니 근데, 네. 근데 솔직히 그게 좀 맞는 게 사실 저희도 그 손 게스트룸 가서 봤을 때 아니 이게 이렇게 너무 크다 아깝다 했는데 남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이제 부모님도 가끔 오시고 지금 또 예, 예.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네, 네. 그리고 게스트룸이 큰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여기서 개화하실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감쪽같이 이렇게 바꿔놨지? 자, 들어가 보시죠. 와, 아,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와, 이제 호텔이 됐을지, 네. 모텔이 됐을지, 뭐 호스텔이 됐을지, 뭐.
cakes for my problems. Buy me Jammin' or Jack Johnson. Swear I heard them angel calls. Lay outside as heavy falls. This color couldn't paint a better day. 아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너무 감사드린 게 이 봉 있죠? 네. 요거를 새로 박으셨네. 아 그때 봐. 정말 디테일하죠. 맞아. 네.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다 또 새 것처럼 또. 네. 저게 오래 쓰다 보면은 저게 느슨해져서 보통의 가정에서도 예. 옷을 걸기가 힘든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저거는 인터넷에 가면 딱 크기만큼 재단을 해주세요. 아, 또 팔아요? 팔아요. 아, 재단을 또 네, 재단. 끝나기 끝난 거에서. 그리고 저기 기읍자로 꺾이는 부분에 예. 사실은 한 칸 정도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저렇게 평양하게 저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옷을 걸 수 있어요. 게스트분들이 오실 일이 있나요? 아 요즘 많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아... 많이 없고 그래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또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침실로 한 이유는 그게 보통 우리 침실이라고 하면 그냥 가장 큰 공간 거기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집에서 뷰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공간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만 생각을 해서 이곳을 침실로 만들었어요. 네. 아, 호텔 부럽지 맞습니다. 않죠?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 번씩 호텔 들어가면 오션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시티뷰인데 야, 야 이거는 프론트 오션뷰야. 네. 맞아요. 그렇죠. 정말 뷰가 좋을수록 룸 값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뭐 그만큼의 이런 뷰 있는 호텔 사실 보기 쉽지 않아요.